스마일 어게인, 미스 스마일 어게인, 그 유명한 미스 스마일 어게인. 몰랐다. 심한자랑, 심한자랑 아이스 케이크. 레이스로 맞아보긴 처음이다. 어쨌든 스마일 어게인, 본인의 오집 앨범 타이틀, 홍보성이 짙은 그런 암호명이군. 그런데 웬일로 이어가서 전문 울프가 너무나도 조용하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군. 20대 여가수만 전문. 얘 두 번 부채지 않았냐? 야, 이거. 자, 자! 알았다, 알았다. 통성명도 끝났으니 본부에서 찍을 때 최신 무기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 보자는 명령이 하달됐다. 자, 최신. 적당하게 3분의 3 끼고 여러분들은 단호한 요원인 척 자신을 위장해야 한다. 그래서 어젯밤 요원들이 자고 있을 때 보이스 전환기를 성대에 삽입해놨다. 응?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인물만 상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있다. 안녕하세요. 듀스페이터 김기도입니다. 자, 안 했다. 나는 한 거 아니다. 나는 절대 한 거 아니다. 가만히 있었다. 아니, 아니, 아니. 자, 뭔가. 안녕하세요. 돼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돼지인데요. 오, 그건 좀 비슷하다. 나는 정말 우리 발락의 성대가 궁금하다. 어떤 보이스로 전환이 됐을지. 아, 둘이야. 거기선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면 안 돼. 둘이야, 조금 더 크게 해줘. 아, 좋아요. 자, 혹시 본인 목소리로 돼 있나? 정말 놀랍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고민을 들어볼 시간이다. 자, 오늘의 고민은 오지랖이 넓은 여친 때문에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 고민을 우리들이 직접 쟤네보고 그 고민을 공유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미션이다. 이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중에 최악의 배역이 있다. 정말 두고두고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수치로 남을 것이다. 오늘 최악의 배역은 어떠한 역할이 기다리나? 이번에는 뭐 연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의상이 굉장히 어렵다. 디피컬트하다. 힌트를 잠깐 드릴까? 이 의상을 입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 왠가? 단 1cm의 통풍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혹시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건데 발레복? 해녀복? 비슷하다. 궁금하다. 어쨌든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그 옷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자, 과연 어떤 대기지 뿌리가 되면서 국민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황금장아! 예! 자, 가도록 하지. 빨라! 가자고. 실험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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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들었어!